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만이 아니다. 춤춰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한국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늘 정체성을 고민하던 소년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미약했던 뿌리는 점차 단단해졌고 이제 경계인이 아닌 진정한 한국인 그리고 제주인으로 성장했다. 한국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뭐 한국인이면 한국어 해봐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게 한국이 어떠냐 싶은 질문을 들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거나 나는 이런 것도 하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본인이 겪었던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선배이자 선생님.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한 쉽지 않은 도전도 묵묵히 이겨내며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워가는 그녀. 제1제주인 3세, 건국학교 교사 고미좌 씨를 만나본다. 일본 오사카 스미오 시구. 하루를 깨우는 아침 등굣길 풍경은 여타 학교와 다름없이 평범하다. 하지만 이내 친근한 돌하루방이 눈길을 끄는 학교. 바로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건국학교다. 제1한국인, 한국에서 온 체류민의 자녀 등 총 4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건국학교. 고미자 씨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왜? 그냥 오엔즈 누가 교수님 권탐하며? 나는 무리였다. 고치는 것도 많지. 누가 탐한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교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5살인 고미자 씨는 건국학교의 3년차 영어 교사다. 어릴 적부터 건국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수업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 We don't have to. We punished ourselves. We broke our promise. We ate the poison in the pot. We again feel the pot.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본 국립학교를 다니고 한국어도 한국 이름도 생소했던 고미자 씨에게 변화는 중학교 때 찾아왔다. 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지 역사 같은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문화도 다 알게 되고 언어도 다 알게 되니까 제가 원래 한국인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 학교를 6년간 다니면서 제가 자신감 갖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모호했던 정체성이 건국 중학교, 건국 고등학교를 거치며 확실해졌다. 교사인 지금은 아이들에게 좀 더 일찍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졌다. 미다 선생님과 주교 중とかは 厳しい ところとかもあったりするけど 주교 以外の時 普通の学校生活の中では優しくしてくれてみんな笑かしてくれるいい先生です。 저처럼 한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선생님도 솔직히 계신데 직접 이렇게 한국말로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뭔가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오사카 백두학원 건국학교는 일본의 학교 교육법 1조의 적용을 받는 1조교, 즉 일본 사립학교다. 일본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일반 교과과정은 물론 한국어, 사회, 한국사 등을 배우는 국민교과과정도 교육에 포함된다. 고미자 씨는 건국학교에서 공부하며 교사의 꿈이 더욱 명확해졌다.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도 일본인이라도 그 자기는 자기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없는 없는 장소인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거친 바람 속에서도 언젠가 고국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야 했던 제1제주인 1세들은 백두 학원을 설립했다. 일본의 보통 학교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갖고 당당한 구성원들을 키우기 위한 일. 백두 학원 건국학교를 설립한 제1제주인 고 조규훈 선생과 초대 교장 이경태 선생의 뜻이 어려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졸업생만 1만여 명. 백두학원 건국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통칭한다.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건국 유치원 교실. 이곳엔 베테랑 선생님인 고미자 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다. 다다이마. 미자 씨가 건국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건국학교의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역시 건국학교를 졸업한 후 건국유치원의 교사가 된 바.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 미자 씨에게는 곧 인생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100% 여기 이 학교에 오는 게 낫다,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하면은 뭐 하루라도 빨리 여기 이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하고 빨리 어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미자가 애들한테 한국 인상을 좋게 말하고 뭐 뿌리도 말 어떻게 그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월급 같은 것도 적지만 그래도 뭐 여기 있는 게 아마 보람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100% 이쪽으로 오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과 후 신명나는 소리가 가득한 전통예술부의 연습 현장이다. 건국고등학교 전통예술부는 오사카부 공립, 사립을 합쳐 260여 개 고등학교 중 향토 예능 부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정기 공연을 앞둔 전통예술부 학생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고미자 씨는 바로 이 전통예술부의 지도교사이자 선배이기도 하다. 그 전통 농악들을 배우기를 통해서 자기 뿌리를 생각하는 클럽이에요. 자기 뿌리를 찾아가면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도 되는지 살아가면 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클럽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 속에서도 당당히 민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건국학교. 고미자 씨는 전통예술부 활동을 하며 고향의 음악과 춤에 마주했다. 어려움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부심은 커지고 피는 점점 뜨거워졌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 던진 출사표. 건국학교 전통예술부는 국내외 100여 개 팀 총 5천여 명이 참가해 펼친 치열한 경연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저희가 합숙을 많이 하고 모래사장을 가서 뛰면서 선모 돌리면서 뛰면서 연습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돌리면서 휴식하면은 혼나고 하면서 선모를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막상 대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본에서 왔는데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다거나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건국고등학교 전통예술부에 제4회 정기공연이 있는 날. 10여 년째 오사카부 대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정기공연에는 1천여 명에 이르는 관객이 몰려든다. 많은 기대와 격려 속에 열리는 공연. 아이들은 그간의 노력을 다 쏟아내는 시간인 만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무대를 준비한다. 아이들의 노력을 곁에서 지켜봐온 고미자 씨 역시 긴장되긴 마찬가지.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 애들은 여름 방학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루도 없을 정도로 계속 학교에서 합숙하고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대중예술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전통예술을 연마한 아이들. 정체성의 고민까지 떠나야 했을 아이들에게 전통예술은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 힘들게 뿌리 내려온 제1교포들의 애환이 가락에 켜켜이 묻어나는 듯 가장 한국적인 소리와 몸짓으로 펼쳐지는 무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울림이다. 정통 농악들이 그 이름 따라 전통적으로 옛날에서 계속 하는 것이고 계속 계승하는 거라서 그 한국 사람들의 뿌리를 저희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추석을 맞아 미자 씨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주 고사리를 비롯한 각종 나물에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로 상차림이 한창이다. 근데 오늘은 다 오늘 날쯤 노는 날쯤 하면 다 모이지 마. 그냥 여기 다 못 다자. 여기는 최소 이제 나이겠죠. 10월 26일 날이 뭐야? 이 하루가 재선디 사진. 예, 봤어요. 예, 재선디 그 날인들 다 모여주지 마시. 가팔랐던 시대, 현해탄을 건너온 조부모님은 이곳에서 힘들게 털을 일구셨다. 민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한 마음은 절절히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주는 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안식처였다. 다 같이 가면은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많이 잘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한국 가시는가 그때도 가끔씩 저도 따라가서 통역 해드리거나 하는데 그때도 제주 곳이 어디 가든 제주 곳이구나 이렇게 곳이 하니까 제주 곳이구나 이렇게 말은 듭니다. 반겨주고 품어주는 고향 생각을 떠올리며 미자 시댁 추석은 더없이 풍요롭다. 특별한 수업을 위해 일본에서 17명의 학생들이 제주를 찾았다. 바로 제1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 고미자 씨는 작년에 이어 인솔 교사로 참가했다. 작년에 한 번 와보니까 너무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인솔인데도 저도 같이 즐기면서 제주도 많이 즐기면서 저도 제주도는 몇 번 와봤는데도 간 적 없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다 먹었고 학생들도 리리랑도 같이 지내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제1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 한국어 교육과 제주 문화 체험의 기회를 넘어 제1제주인 3, 4세 청소년들의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내 본연의 뿌리와 역사를 찾는 시간이다. 마에니 난카이카 한국에 니키타 것도가 아って 친척이모 이테 뭔가 ずっと 喋りたい って 思ってて 今日 10日間 勉強できて 嬉しいです. 교실을 벗어나 향한 한림바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한수풀 해녀학교의 해녀체험이다. 강인한 제주 여성의 정신과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너른 제주 바다의 품에서 아이들은 오롯이 제주를 느낀다. 고향 제주가 궁금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어하던 아이들. 바다에서 만나는 보물들이 반짝반짝 아이들 기억에 빛나는 순간이다. 아이들을 지켜보는 고미자 씨도 감회가 남다르다. 해녀였던 외할머니가 들려준 고향 이야기가 새록 피어난다. 옛날에 해녀이셨고 이런 곳에서 많이 가졌을 것 같죠. 한바탕 물질 체험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에게 꿀맛 같은 시간이 선사됐다. 고향 바다가 선사한 작지만 큰 선물. 아이들은 이렇게 고향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미자 씨 역시 마찬가지다. 윗세대로부터 전해 들어왔던 고향 제주의 이야기는 그간 아이들에게 조금 낯설고 먼 이야기였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며 생긴 간극. 아이들은 포근한 고향을 느끼며 정체성을 찾아간다. 고미자 씨가 그리운 고향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다. 제1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의 일정 중 잠시 짬이 났다. 미자 씨가 모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걸음을 재촉한다. 그 친구 만나러 갑니다. 어떤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국어 많이 가르쳐주던 친구예요. 황혜미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오사카에 있는 민족학교에 그 건국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1학년, 2학년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네. 그리고 한국어 제가 말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함은커녕 짧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고미자 씨에게 혜미 씨는 선생님과 같은 친구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금방 쓰고 하니까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한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끝날 때에는 조금 그 일상 회화 같은 거는 다 거의 할 줄 아는 정도로 많이 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못하는 미자 씨와 일본이 나설었던 혜미 씨는 서로 버팀목이 돼준 사이. 그러니까 10년이나 그 바닥 밑에 있었잖아. 바닥 아니고 바닥 맞아? 땅 밑에 있었는데 쭈적도 있고 그 집합 사진도 다 있고 다 라미네이트 해서 다 있었어.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혜미 씨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미자 씨는 자신감을 찾았다. 대견하다는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엄청 자랑스러워요. 친구로서 이렇게 아예 한국말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한국말도 배우고 또 우리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진짜 후배들을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한국말 그걸 하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춘기 소녀에서 어느덧 훌쩍 성장한 25.
추억을 벗삼아 즐겁게 피어난 제주에서의 조우다. 9박 10일간 진행된 제1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의 수료식. 열심히 수업에 임한 아이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아이들을 인솔하고 제주에 대한 관심을 이끈 고미자 씨에게도 수료증이 전달됐다. 이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미자 씨. 한국인 그리고 제주인으로서 한 걸음 더 배운 아이들이 그저 대견하다. 저는 한국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친구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흘 동안 통해서 뭔가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뭐 자신감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1제주인 3세 고미좌. 일본 내에 숨길 수 없는 차별, 경계인의 삶과 상처는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숙명처럼 다가온 한국 전통예술은 그녀에게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주었고 한국인으로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제1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는 고미자 씨. 당당한 한국인, 고미자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것이다.